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다름 아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남석관입니다. 남석관 저자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고 필자가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들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 투자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남석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게임이다. 일단 주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라는 비용도 리스크의 한 부분이며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수료를 리스크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다. 그렇더라도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기 주식 투자라면 당일 거둔 수익보다 더 큰 비용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테다. 물론 큰 금액을 거래할 때에도 적잖은 비용 리스크가 발생한다. 가령 1억 원어치를 매매한다면 약 50만 원의 돈이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는 수수료라는 비용 이외에도 몇 가지 리스크가 더 있다. 세계적인 투자 컨설턴트 찰스 엘리스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네 가지 리스크를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1. 가격 리스크. 너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 손해다. 2. 금리 리스크.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시장에 반영될 경우 주가가 하락한다. 3. 사업 리스크. 기업의 운영 실수 또는 이익 저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 4. 도산 리스크. 가장 무서운 리스크로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큰 돈을 날린다. 찰스 앨리스가 네 번째 리스크의 사례로 소개한 앨런, 폴라로이드, 월드컴 등 한때 쟁쟁하던 기업들의 비참한 말로는 전 세계 투자자를 충격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그런데 찰스 앨리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덧붙인다. 다름 아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현금 부족 상황을 소개한다. 막상 주식에 투자할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는 상황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의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것은 사막을 달려야 하는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찰스 앨리스는 비유한다. 나는 그 말에 공감한다.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간략히 말하자면,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선택이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종종 마주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리스크 대처법은 여러 가지다. ETF 투자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를 참고 현금을 보유하는 포지션이 리스크 대처법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계좌를 몇 개로 나누어 운용하는 일이나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잘 알려진 리스크 대처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황에 맞춘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익이든 손실이든 큰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주식 투자 시 수중에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계속 하락과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현금이 있으면 좋은 기업을 조정되는 가격에 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증시가 더 폭락한다면 현금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현금이 없다는 것은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것과 같다는 저자의 표현에 100% 공감하였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늘 일정 부분 현금을 비중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남석관 저자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